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메르세데스 140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아이템을 옮기도록 하고요. 연금술사 101%로 다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많다. 끝인가? 뭐야 도대체. 다 있나요? 메르세데스가 미치겠네. 아, 이거 역캐릭입니까? 아, 골치 아팠네. 골치 아프게 됐네. 이거 어떡하냐? 아, 역캐릭이네. 아, 왜 역캐릭을 만들었어? 남캐릭으로 해야 되는데. 아,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떡하냐. 왜 역캐릭 만들어가지고. 아, 이걸 공제해야 되겠네. 아, 이걸 생각 못했다. 아, 골치 아프네. 아,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떡하냐? 저는 싹 남캐거든요. 엠보 빼고. 아니, 80제에 그런 게 있나? 80제에는 그거잖아. 남녀 공룡인가요? 아, 됐네. 그러면은 괜찮겠다. 다행이네.
그럼 괜찮지. 됐나? 그냥 바로 사냥하면 되나요? 됐어, 뛰어가. 근데 바로 골드비치 갈 수 있나? 딜이 될지 모르겠네. 무기가 없어가지고 딜이 될지 모르겠어. 가보자. 할만하면은 해보고 안되다 싶으면 돌아가고. 하는걸로 하자.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냥터에. 됐어, 됐어, 됐어. 일단 끝. 경험치. 어지게 오르네요. 계속 레벨업 좋습니다. 바로 사냥터 옮겨가. 침 받았나? 스킬은 나중에 찍읍시다. 어차피 원킬 나니까.
잠시만요.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수공 6,000이요? 7,000? 태명이 좋으니까 그런 거겠지. 알았어, 전제 바로 갑시다. 아, 길라잡이 어딨냐. 저기 길라잡이가 세팅이 안 됐어, 그렇지. 바로 전직인가? 아, 아니지, 아니지. 뭘 찍어야 돼? 드랩 보고 마스터로? 아, 야, 드립 우승 중입니다.
아, 저는 라이트 유저입니다. 그래서 과자도 더니 라이트만 먹습니다. 아, 현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나는 그 뭐지? 분영 가기 전까지가 사냥터가 되게 애매하더라. 이 레벨들 여기서 42까지 찍기도 뭔가 좀 느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찍을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와부 땅도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 그렇게 뭐 가고 싶은 느낌 아니고 은근히 지형이 안 좋아서. 여기는 맵이 좋아? 어, 지형이 안 좋아가지고. 카핑마 공 최대 추억 만들라는 거? 놀공 리턴작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판테온 사냥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사람이라는 것이 새로운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지. 모자가 기본 공이 없으니까 나 공격력을 올려야겠지. 그 다음에 놀공 리턴작이 들어가면은 60 오르니까 최소 60대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공속 올려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후회되는 거. 아, 예전에 그거 한번 해볼 걸 그랬던 거 좀 아쉬워. 예전에 코인박스 교환 가능한 노바박스 있었을 텐데. 그때 이제, 그때 놀공작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쪼랩템 해가지고 놀공작 한번 해보고. 그 당시에는 코인 같은 거 많아가지고 한번 해볼만 했는데. 아니요, 템 다 제가 맞췄어요. 유니언도 뭐 겸사겸사죠. 맵 어딘데? 아, 스킬은 나중에 찍읍시다. 어차피 데미지 되니까. 아, 빛의 수호가 좋아. 1렙짜리 쓴다. 아. 1렙은 확률이 낮을까? 아, 확률은 똑같네. 시간만 다르구나. 나는 MVP 버프 하나는 데미지, 하나는 경험치. 아, 얘 미아일링크 버프 가능해. 2렙 때 들어오면 경험치 덜 받죠? 남부로신들. 육성템 싼 것도 나쁘지 않아요. 피노키오코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저렴하잖아. 너무 괜찮지.
쪼렙템에 주원장만 미리 해놔도 쓸만해요. 이제 연금술사나 이런게 좀 비싸서 그렇지 할만하지. 귀걸이 같은거나 이런거는 주원장만 해도 쓸만하지. 좋은 것 같다. 아아 22선이다. 어 나 이 아이템 어디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언제 봤지? 이 아이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 140까지? 보통 한 다섯, 네다섯, 길면은 한 네다섯 시간 걸리고, 조건에 따라 좀 빠르기도 하더라고요. 조건에 따라? 바로 사냥터를 바꿉시다. 헤네시스 마을 그런 걸 사놔야 되겠다. 불편하네. 잠깐만요. 비숍 좀 갖고 오고. 주말이라고 그런지 육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 아, 몹수가 균형이 많다.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네. 아니, 특검으로 하는 겁니다.
가격은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주인공 이름이 아, 저 이 라인업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카파 다음에 사냥할 만한데 어디 없을까요? 하늘계단 가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맵이 문제. 하늘계단에서 별로 스킬이 딱 봐도 별로잖아, 그치? 하늘계단 갈만한 데 뭐 없을까? 딱히 기억에 남는 게 그게 밖에 없어. 그 맵 이름 뭐지? 엘나스의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근데 그기는 좀 레벨이 되어야 되니까. 아, 진짜. 자기 까다로워 죽겠네. 어딨네. 못 찾겠는데? 여기 있을 텐데? 아니, 어딨냐? 왜 못 찾았지? 아, 화이트 팸이야. 저도 그게 많이 갔었거든요. 하늘 계단에서 랩체가 좀 높지 않나?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아, 너구리는 랩체가 높잖아요. 제가 원하는 사냥터는 뭔가 50쯤 들어가는 딱 하늘 계단 같은 딱 맵. 아, 네네. 리프토네이터 두 개. 전 일부러 안 써요. 리프토네이터 넣어놓으면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어, 그건 알지. 데미지 될 때나 쓸만하지. 근데 이런 직선 스킬 가지고 있을 때 60레벨 찍고 가면 괜찮은데 지금 가기에는 별로 안 좋긴 하지. 60대에 들어갈 거면은 그냥 그거 뭐지? 그냥 그거 뭐야? 내가 가는 데 어디냐? 아, 갱도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대도 안 들었는데 그걸 잡네. 아, 경험치 링크는 필수죠. 요새는. 무기도 한 자로 맞춰야 될 텐데. 근데 어떤 캐릭터도 원필 좀 좋아해.
아, 우리 메르세데스가 데미지 안 됐을 때 불편한데. 아, 콤보 채우기가 정말 귀찮다. 아, 콤보 채우기. 아, 맞아요. 아, 이런 거 채우기가 귀찮더라고. 콤보 채우기. 아, 콤보가 진짜 귀찮아. 은근히 신경 써야 돼. 골치 아프더라고. 다른 분 계셔서 그 이벤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나올지. 네, 대리 육성입니다. 어, 신청은 카톡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어어.
내 생각을 얘기해주자면 141까지 무용돌이 하려는 사람들이 돈 주고 대리 육성 받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근데 메르세데스 좀 셉니까 원래? 왜 그렇게 느끼냐고. 어 뭐지? 무기를 안 꼈는데도 세네. 데미지가 잘 나오네. 무슨 캐릭터가 힘드냐고요? 템 없는 캐릭터예요. 원킬 안 나는 캐릭터부터 힘들긴 하죠. 아, 영차부터 댐증이 있습니까? 아, 왕의 적이요. 일반 모습도 역시 데미지 10% 증가해요. 어? 기본 매력이 30이네요? 그럼 바로 성벽 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성배 캐스트만 깨면 성배 바로 낄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아, 그러네? 와, 씨. 맞지요. 바로 안 열리네, 근데? 성배를 뚫으러 가야 되겠네. 데미지 올리려고. 아, 괜찮다. 매력 잠시만요 잠시만요 돼지 껍데기를 먹어야 되니까 연하네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는 사온 거예요. 오늘 좀 맵다. 내 메르세데스.
아니요, 서버별로 육성템 조금씩 차이 있을 거예요. 비슷해요. 여긴 오로라 서버라서. 내가 영상 올린 게 엘리시움 서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막 땡기는 맛이네요. 맛있다. 요새 비숍 옛날 아니에요. 힐 스킬 있잖아. 옛날에 힐로 사냥했죠. 그거 쿨타임 생겼어. 5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무기 하나만 사갑시다. 네네. 왜 나 듀얼 보호건 안 보이냐? 어, 있구나. 돼지 껍데기요. 아, 저렇다며? 오늘 주말이라 그거잖아요.
아 전직해야 되네. 어 전직 안 하냐? 아 자동이군요. 애매하네. 돼지 껍데기. 네오. 네, 246이요. 아니에요, 하늘계단 자리 있을걸요? 아니 여기가 좋던데, 하늘계단보다. 돼지 껍데기. 하늘계단 몸은 75이고 여기는 85이. 그렇지.
저분 아니에요. 한 단계 낮은 사냥 정도였지. 빠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키워야지. 얼음 그리저기 2도 좋아해. 옛날에 그게 많이 봤어. 아랫마을 괜찮다. 아랫마을 좋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라떼 이벤트 했을 때 저도 아랫마을에서 했어요. 코인 모을 겸. 근데 그때 사냥하는 느낌은 아니었긴 하지. 레벨 몬스터 찾다가 그게서 모았었지. 네, 확실히 스타포스가 좋긴 좋아. 그건 반박이 안 된단 말이지.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포스도 스타포스 맞추는 건데 데미지가 문제지 뭐 사실. 하루야는 그냥 랜덤이에요. 물약이 없는데? 미치겠네. 아 있구나. 다행이다. 어, 언제 먹었지? 공짜로 받는 건가? 사막 가요, 쓸쓸 때.
그러면은 아, 그럼요. 직업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다 근데. 대륙 육성하면서요. 바이퍼 육성이 제일 힘들었어요. 1부터 2부까지. 데미지도 안 되고 경험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맛이더라. 제일 힘들었지. 데미지도 안 되고 다 겹쳤어. 유니온 0, 링크 하나도 없었지. 유니온 하나도 없었지. 데미지 안 되지. 그러니까 와, 진짜 빡세더라. 했던 대리 육성 중 제일 빡세던 육성 그렇던 것 같아. 아, 작품으로 버프 받으면 괜찮아요. 좋죠. 아, 잠시만요. 신 캐릭터 옮기고 있어가지고.
로미오요, 로미오. 이렇게 비싸냐? 어, 선택지가 없네. 와, 아 이거 아깝다. 돼지컵 되기. 이거 사지 마. 없이 가보자. 아이템은. 경매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와우. 스케브요? 안 오를 것 같은데? 옛날처럼 뭐 스킬을 돌릴 일이 많아야지. 아 매우 맛있는데 너무 맵다.
아, 이거 두컴인데 이거. 아, 나도. 근데 경험치 뿌리기하고 겹쳐요. 오로라 서버야. 나 방금 버린 거잖아. 아, 매워가지고 매워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서오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내가 버린 건가? 아, 다른 거. 향수 옮겨갈까요? 관출에서 랩 몇째 아이템 나옵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랩째요. 나오면 돼. 원래 마이너스인데 오면은 경험치 덜 줘요, 원래. 보통 랩세 20 사이로 많이 가요. 사냥 때, 바꿀 때. 신문지 145. 54년도. 나 어디 갔냐? 아, 54년도. 글쎄, 데미지가 안 되면은? 남들이 가는 사냥터에서 한 단계 낮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50대? 50대 상위원 못 가나? 리에나이어 가자, 리에나. 리에나 해역 가서 벨트 먹으러 가야 되겠네. 사냥은 가능하죠. 어디서 하든가. 없어도 가능은 하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뿐이고. 점프 점프하는 곳이라서.
점프 공격이 안 되면 많이 힘들지. 아, 그 아이템 어떡하냐. 아, 추움 낮은 거에 템 만들기 좀 그런데. 그래도 한 20은 돼야지 눈 감고 만들 것 같은데. 아, 왜 함부로서는 또 남녀로 나뉘어가지고. 난해하네. 어쩌고 핑크빛 모자 끼고 키 찍기도 좀 그렇다. 네크로 낄 수가 없어요, 140까지. 그렇다고, 아, 함부로 끼고 하기도 좀. 그냥 돌리고 싶은데. 엘리트 몬스터 맞아. 빠졌지. 근데 이거 심 없이 하냐? 지금 하라고. 보자 갑시다. 아, 어떡하냐. 신발하고, 아, 추업이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뭐, 토도하기도 아깝고. 바꾸긴 바꿔야 될 텐데, 데미지가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네네. 거리 카페라서 아마 성인만 가입될까? 아이고. 아, 그냥 토도에서 만들까요? 아니, 장갑은 원래 게 공이 더 많이 올라가네.
여자라서. 안 껴져. 아이, 못 끼겠는데? 어떡하냐. 난해하네, 정말. 아, 그냥 써. 좋았어. 됐고. 끝인가? 경풀을 또 하나 받아 봅시다. 그럼요, 90 제목이 더 사냥터에서 나오죠. 어떤 경우에도 직작은 손해지요. 아, 잘 되면 또 예의가 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다 직작 안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 요새 다 직작은 안 하고 만들기만 하잖아. 그치? 아, 직작 안 하잖아.
레벨이 안 되는구나. 아이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만드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이벤트 나와야지. 스타버스 이벤트라든지 뭐라도 나와야지. 싸지든가 하지 않을까요? 레드타임 와도 자고 일어나도 괜찮더라고. 왜 보스 못치냐.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 알려주는 거. 도어를 잡아봐야 돼. 음식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은데? 뭔가 박사다잉. 누구요? 윤서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 윤서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처음 받은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성대끼, 성대란다. 아, 이거 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모자 상황이 어떡하냐. 너네하네. 없이 갈까? 모자도 나쁘지 않고요. 장갑도 나쁘지 않긴 해. 한 버릇이 문제인 것 같아. 시도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이스트 이벤트 끝난 지 꽤 됐죠.
이번 주에 끝났으니까. 그럼요. 아, 예비군 이제 6년 차입니다. 대리 템플 드리는 300억이
힘들다잉. 지쳐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돼지 껍데기 약한데. 힘이 쫙 빠지네. 아, 힘이 안 나네.
아이고. 아이,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100개 주는 것도 못해. 해시태그 했어요. 저번에 했었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없는 건가? 끝인가 보죠, 무기가. 아, 그래.
누구요? 허니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파이팅이옵니다. 야야 마인 최고. 아, 허니더님도 고맙습니다. 5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먼저 찍어야 돼. 잘못 찍었네. 이거 술사가 비싸긴 하죠. 죽을걸요. 어, 팬텀도 안 낀 것 같아. 좋은 지적입니다. 어, 나머지 템이 없다, 이제. 아유, 어떡하냐. 글 찍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아, 이거 어제 했던 거예요. 캐논 슈터 그분. 맥고로 두 개로. 와, 뭔가 지쳐. 자꾸 축추전은 가는구만.
아, 리프레로 비숍이 갈 데가 없나? 비숍도 뭔가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데려오지? 루디브리엄에 맵을 하나를 깨웠어?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 그게 안 되니까. 아이고. 근데 좀만 잡으면 얼추피 얼마 안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 잘 모르겠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난 것 같은데? 아이고. 버닝을 찾아봐야 되나? 아니 사냥터를 바로 보니까 버닝 생각보다 들어. 레이블 치자. 똑같잖아.
여기는 빛으로 뚫려 있거든요. 뚫어놔가지고. 옮겨봅시다. 왜 이렇게 힘이 쫙 빠지냐.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구요? 박동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한 개 고맙습니다. 후후, 니 知道 我爱你吗? 我爱你.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오로라 서버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뭔가 지치네요. 아니, 여기 코카콜라가 있었잖아. 이거 못 봤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코카콜라보다 왜 펩시가 요새 더 좋은 것 같냐? 기분 탓인가? 갑자기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나은 것 같네. 어서오세요.
아마 이제 스케일 찍으면은 스피어는 원킬 낫고 나머지가 문제네. 스피어는 원킬 나서 이제. 아 이것만 이제 원킬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스피어는 이제 원킬 나니까 편해질 것 같고. 아, 저 네크로 안 꼈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 수공 많이 올라가네. 그러네. 네크로가 있었구나. 아,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 말 안 해줬으면 아마 그냥 끼고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오, 나, 원킬 나겠다. 스킬 찍으면. 아, 얘 네크로 정도 아예 안 껴요. 어, 원래 80제 템을 껴야 되는데, 원래 얘기해줄게. 원래는. 아니, 제가 80제 템을 다 이제 끼려고 이렇게 댕 6% 다 준비를 했잖아. 근데 못 꼈잖아. 원래 끼면 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원래는 그거 껴야 되거든. 아마 스킬 다 찍으면 그래도 원킬 날 것 같아. 굳이 템을 더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123대 120 몇에 온 것 같은데 110 몇에 왔구나. 110인가 그쯤 온 것 같아. 원래는 122쯤에 오는 게 좋긴 하지. 아 이거 키우고요. 에반이요. 이 계정 에반.
주문 30% 적은했고 보스 레이드 그 정도 하면은 10시 넘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먼치 육성템이라고 치면은 대강 어느 느낌인지 다 나올 거예요. 에바는 링크 없이 해야 돼요.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바 링크 없는 게 나을까 메르 링크 없는 게 나을까 해봤는데 에바 링크 없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에바는 이제 메르세데스 링크만 끼고 할 것 같아요. 에반이 데미지는 세. 데미지는 괜찮지. 근데 메반이나 메르세데스나 둘 다 짜증나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둘 다 연기해야 되니까 연기라는 게 정말 귀찮거든. 연기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와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다행이자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캐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 나 이거 키우다가 여캐의 변수가 나타나더라고요. 템들이 성별 때문에. 제가 140 키울 때 사는 거는요 마북하고 경축비 무기요. 그러면은 5천 안 되게 쓰는 것 같아요. 아이템은 제가 다 준비하니까. 나머지는 스킬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치고 일단 레버브에 집중 갑시다. 네 아이템은 다 준비되어 있지. 대강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한벌 옷을 다 핑크빈 슈트로 바꾸는 게 낫겠다. 돈 주더라도 나중에 되팔기 더 용이하니까 상하이로 다 맞췄는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핑크빈 슈트로 과자 한번 먹을까요? 여자 캐릭의 변수를 생각을 못해봤네. 나는 그걸 생각했지. 엠버만 여자 캐릭 이거 하면 되니까 엠버만 대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녀가 아니니까 생각해보니까는 왜 남녀 공룡으로 다 나눠졌었잖아 처음에 메이플 했을 때. 왜 뒤에는 남녀 공룡으로 안 바꿔놨대.
나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핑크빔 모자 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핑크빔 모자하고 핑크빔 셔틀로 옮기기가 다행이에요. 아 이게 공작이 되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공작이나 마력작 이런 거 비싼 값 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크더라고. 아 엠블 안 바꿨네. 그냥 갑시다.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못들다니까.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 연매만 못하고. 한 바로 주워줍니다. 주말이라 비쌀걸. 나중에 대파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이왕이면 차라리 조금 돈 투자하더라도 핑크빈 같은 다음에 대파할 때 좋은 아이템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 나쁘지 않은데요. 불편해요. 점프 공격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달라요. 점프 공격하는 느낌이 다르다 그럴까. 다른 점프 공격하고 맞아요. 육성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130제 함버로 17성 이렇게 맞춰놓으면 편하거든요. 나중에 되팔면 되니까. 그럼 돈도 안 들지. 굳이 17성 둘둘 안 하고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AD 두 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좀 힘들까? 좋은 거죠, 담배요. 펩시만 먹다 보니까 펩시가 몸에 적응이 됐나봐요. 펩시가 더 난 것 같다 난 요새. 코카콜라보다.
빨리 잡아야 되겠다. 펩시가 더 달고 맛있는 것 같은데. 코카콜라는 뭔가 맛이 이상하다 요새. 뭐 펩시가 더 싸죠. 하면 알려드립니다. 메르세데스. 아니 근데 140까지 키우는게 좋아요. 요새 유니온 때문에.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메르 좋아요. 일단 쉼을 받아오자고. 들어가 보자고.
가게곰 문의하면 알려드리겠다. 유니언 때문에 140까지 키우는 거야. 유니언? 140 하면은 3칸 되거든요. 200까지 하면은 4칸 되고. 칸 써도 칸 쓰고 효율 효과도 더 좋아요. 저기 유니온이라고 하면 옛날에 캐릭터 카드요. 그럼 알아먹을 수 있을라나? 징후방위본부 뚫는 사람들은 140까지 서부터 140까지 맞춰야지. 140 맞추기 은근히 빡세요. 돈도 많이 들고. 크리티아서도 좋은데 손냉캐 깨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30분이 작은 시간이 아니죠. 아, 템은 140 찍고 보여줘.
선행케 30분이면 해요. 어, 재료만 사오면 금방 해. 공매장에 자주 파는데 사람이 없는 서버 하지. 사람이 없는 서버라. 사람이 없는 서버면 그런 재료 모아서 팔아도 몇 천만 원씩 벌 것 같은데. 이게 오로라 서버거든요. 어, 오로라 서버 그냥 사람 체험과 그냥 있을 만큼 사람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없다는 느낌 안 들 것 같아, 오로라 키웠을 때. 하긴, 근데. 그러네. 내가 대륙성 맡은 데가 6개 서버인데. 생각해보니까 다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키웠네. 베라, 오로라, 하나 더 뭐지? 베라, 오로라, 오로라, 크루아는 그래도 사람 준도시.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리가 없는데? 아유, 버리네. 어우, 추워졌다. 20 정도면 괜찮지. 캐릭슬롯이요? 이벤트 나오면은 아마 캐릭슬롯이 나올 거. 그때 기다렸다 한번 해야지면. 아, 무스펠 막 보니까는 5에 40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많으면 한 2, 30. 좋은 거는 진짜 좋은 것들 많아요. 약간 뚝배기 추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어, 딱 그 느낌이긴 하네. 잘 나오면은 막 4회에 몇십까지 막 나오니까 딱 뚝배기 느낌 맞는 것 같아. 딱 그 느낌 맞네. 아주 적절했어. 뚝배기 추억 느낌? 잘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오고. 딱 그 느낌 만들 것 같아.
안경이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경매장에 있는 거 최저가 샀던 것 같은데. 글쎄, 2억 아니면 3억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5조면은 5만억 아닙니까? 한 개당 그러면은 240부터 250 찍을 경험치인데 이거 하고 나서 140 에반 육성해야 돼. 근데 같은 계정이에요. 에바는 링크 없이 그냥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달라고 막 써가지고. 근데 나도 할만하다고 생각했어. 8000까지 상상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버닝도 좀 있어가지고 빠르죠. 제가 이것 때문에 투컴 육성
컴 육성했잖아요. 아 진짜 힘들더라. 이게 나 그냥 하려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경험치 링크 하나도 없지. 비숍이라 데미지도 안 나오지. 와 진짜 빡세더라. 요새는 투컴으로 하는 사람 많던데. 투컴으로 자기가 자기 심쓰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 저도 예전에 많이 고민했어요. 대리 육성하기 전에 아 투컴 쓰고 싶은데 만들고 이러자니 귀찮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우연히 튕겼나보다. 이게 튕기네. 아 이것으로 146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